일상에 찌들어 사는 현대인들, 그저 쉬고 싶은 마음에 집정리도 옷정리도 미뤄두기 일쑤. 누군가 우리 집 좀 대신 정리해 줬으면 싶다. 그런 고민을 풀어주는 해결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정리를 도와드리는 김대화입니다. 정리 수납을 듣고 마음도 함께 나누는 김대화 씨를 소개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가정집. 일과 자녀 육아로 바쁘다는 한 가정에 정리 수납 전문가 김대화 씨와 일행들이 방문했다. 고객님 옷방하고 아이 아이방 옷. 네. 네. 그리고 거실이 지금 제가 가끔이라긴 하는데 네 일을 여기서 보죠. 예. 네. 이게 전부예요. 이 방에 있는 옷이. 네. 네. 아이방이 총체적 난국이 있던데 걸지 않고 이렇게 접어 놓으신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근데 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못 해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기 옷봉을 네. 보관용, 그러니까 계절 옷이죠. 여러 네. 옷을 위에 걸고 현재 입는 옷을 아래로 걸어주면은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태 점검.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정리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 아, 3단계가 다 분리가 TV보다는 잘 이해가 방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의자는 저기 창가 쪽에 있고 테이블이 근데 저희 집이 워낙 총체적 난국이라 답이 안 나왔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변할지 지금 너무 기대가 많이 돼요. 지금 안방 있는 옷과 자녀방 옷 이 부분은 네, 전문가 기준으로 한 두 명 정도 해서 4시간에서 6시간 분량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밖에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가구 배치가 다 구성이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명 정도 해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모든 회의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정리 수납 작업이 시작되는데 김대화 씨,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처음에는 뭐 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 20년 이상 했었고요. 이제 40대 후반, 50대 들어가면서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평생 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평생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마침 집사람이 이 일을 먼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처음에는 저도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청소하러 다니는 약간 그런 이쪽에 봄이 없네. 밑에 하단에는 없어요. 이제 최대한 입는 것들은 현재 옷장에서 꺼내서 이렇게 쉽게 걸어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옷이 많다, 이 옷장 안에 수용이 다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보관 장소를 찾든지 아니면 리빙박스라든지 이런 수납용품들을 이용해서 옷을 보관하는 방법들을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옷의 양을 좀 파악을 하는 거죠. 이불은 어디다 놓고 쓰면 편할지, 그 다음에 원피스가 많으면 원피스는 어디 칸에 놓을지, 반소매는 어디 놓을지, 치마는 어디에 걸지, 이것들을 정하는 작업을 저희 팀장님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는 옷을 지금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4년간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며 정리를 이어가고 이 일을 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도 같은데요. 감동적인 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그런 집에 봉사를 갔었는데 여자아이들이 3명이 있는 집이었어요. 근데 정말 방바닥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저희가 늘 저희 하는 일을 이제 방바닥을 찾아주는 일을 한다고 해요. 근데 방바닥이 안 보일 만큼 그렇게 어수선한 집이었는데 하루 종일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났더니 저녁에 이제 애들이 들어왔는데 막 그 아침에는 없었던 방바닥을 뛰어다니면서 놀고 우리 집 너무 좋아졌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또 이제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지만 그런 감동이 있어서 또 자꾸 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담당 구역은 바로 거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가구와 물건들을 옮겨 재배치한다고? 물건을 사용할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나누냐의 문제거든요. 네. 사용할 것만
잘 놔두시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정리가 잘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필요한 애들이 것들만. 딱히 집에서 뭘 하지 않아서요. 아, 네. 시기가 다 지나가 애들이 많이 커가지고 지금 안 쓰는 장난감들을. 네, 그래도 아이들 물건이니까 아이들이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총체적 난국집이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힘드실 줄 알았는데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워낙 이제 심한 곳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정말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용하는 물건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배출을 해서 그러니까 버릴 것인지 아니면 나눔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관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출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배출 품목으로 해서 빼드리고 나눔은 나눔기 모아드리고 그리고 보관은 이제 자리를 뭐랄까 지저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제가 앉았을 때 이 거실 쪽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쪽 벽이 보인다던가 창가가 보인다던가 좁아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던 가구가 지금 이거를 넣은 거라.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해 전부 다 편안함을 주는 것도 전문가들의 일. 분류가 끝난 옷들도 제자리 찾아 가지런히 걸어주면 마무리? 그런데 이 일에 어려움은 없나요? 불편하셔서 의뢰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 집에 아침에 7, 8명이 찾아온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제일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우리 집이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우리 집의 모든 주방 서랍이며 그다음에 옷장 서랍까지 다 열어줘서 남한테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에 대한 거부감도 되게 크시거든요. 저희가 정리하는 시점에 없어졌다고 약간 오해하시거나 착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계세요. 근데 나중에도 보면은 그 물건이 저희가 뭐 잘못 만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오해가 생겼을 때는 좀 그 물건을 찾을 때까지는 사실 마음이 많이 불편하긴 하죠. 어쩌면 어려운 결심을 한 의뢰인. 전문가의 손길이 닿기 전과 후의 차이가 집안 곳곳에서 보인다. 켜켜이 쌓여있던 옷들이 깔끔하게 지저분해 보이던 가구 배치도 새롭게 우리 집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배치로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배치로 해주셔가지고 좀 놀라웠어요. 놀라웠고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좋게 바뀌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을 접어서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옷걸이를 껴요. 그래서 팔을 내려서 이 안에다 쏙 집어넣어 주시고 몸판은 네. 옷걸이 한쪽에 걸쳐주시고 그러면 어깨 뿔도 안 생기고 길이도 짤막하게 해서 깨끗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변화가 많은 것은 거실. 업무 공간이자 두 딸의 공부 공간이라 더 꼼꼼히 설명해 주는데 달라진 우리 집 어때요? 집이 아닌 것 같아. 사무실 같아? 네. 엄마 방이야? 서랍 봐봐, 서랍. 엄마 방이야? 와, 집이 아닌 것 같아요. 집이 아닌 것 여기 같아요? 여기 저희 집 아니죠. 나갈게요. 어떻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큰애 관영이? 관영이 오시고 여기는 이제 동생 경민이 오시거든. 놀라워? 내가 상상했던 아이들의 좋은 반응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일을 마무리한 대화 씨. 그런데 오늘 일 끝난 거 아니에요? 여긴 또 어딘가요? 아, 여기는 저희 사무실입니다. 정리 좀 하고 네, 또 내일 할 일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퇴근해야죠. 늦은 시간까지 회의가 이어지는데 저기요, 태화 씨 집에 안 가세요? 아니요, 아이들이 기다리잖아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뭘.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 이분이세요? 네. 아니, 모르셨어요, 피디님?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던 대화 씨. 일을 하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단다. 저희가 현장 가도 사실은요, 이렇게 가면은 이제 같이 팀으로 많이 가는데
고객님들도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오픈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부부였냐고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은 제가 팀장이고 이분은 이제 팀원으로 들어오는 관계다 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약간의 팀장의 팀상의 말을 따라줘야 되는 네 그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동료처럼 네 부부 사이가 아닌 동료처럼 네 일할 때는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니 좋고 바로 눈앞에 성과가 보여서 보람까지 느낀다는 그. 저에게 정리 수납이란 제 2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지껏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정리라는 것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물건의 정리라는 관점으로는 살짝 바뀐 거지 지금껏 해왔던 그런 정리를 정리 수납 쪽에 접목을 해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그냥 물건을 정리해주는 정리가 아니고 그 고객의 마음까지도 같이 치유해주는 같이 다듬어주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라는 게 물건 정리뿐만 아니고 마음 정리, 생각 정리까지 같이 포함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몸은 힘들긴 하나 가슴이 되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리 수납은 저에게 꿈의 실현인 것 같아요. 매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마음을 나누는 일이 행복하다는 대화 씨 부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만 혼자 계시는 댁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유품 정리를 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의뢰하는 그런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정리 수납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좀 하면서 복지 쪽으로 연관을 해서 이 일을 그냥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 내려가고 이제 같이 해보는 게 저의 바람. 원래 제가 해왔던 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좀 잘 묶어보고 싶어요. 사무실 책상들도 그렇고 네. 특히 관공서 가면 서류가 엄청나잖아요. 그 서류를 사실 다 보지도 못해요. 네. 필요한 경우도 있고 불필요한 서류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서류들을 제가 했던 전공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과 같이 접목을 해서 오피스 공간에 새로운 정리 방향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게 계획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마음의 순화까지 돕는 대화 씨 파이팅!